청이라고 하는데 위에 옥상에서는 그 자연스럽게 키우다 보니까 뭐 서열도 생기고 하는데 얘는 또 몸이 약한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다른 새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그때 날개를 심하게 다친 후로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청이 유독 상정씨를 따른다는데 상정씨만 눈에 띄었다 하면 온몸을 날려 안기는 녀석. 상정씨가 어딜 가나 찰싹 달려부터 떨어질 줄을 모른다. 둥지에 있다가도 상정씨의 인기척이 들리면 귀신같이 알아챈다는 청이. 녀석이 바라보는 곳엔 언제나 상정씨가 있다. 불러도 반응이 없을 땐 가장 높은 가지 위로 올라가 더 크게 부르짖는다고. 애타게 찾던 상정씨가 나타나자 역시나 와락 안기는 청이. 저한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껌딱지예요. 청이의 지정석이라는 상정씨 어깨 위에 안착하고 나서야 안심하는 녀석. 알았어, 이제 조용히 해. 심지어 뽀뽀까지? 연인이 따로 없네. 애들 뭐 하나 볼까? 어머나, 이건 옥탑방의 새들? 제가 또 자주 위에 오락내락 하면서 들락거리면은 새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도 최대한 출입을 자제하려고 CCTV를 설치한 거예요. 새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보살피기 위해서 고심 끝에 선택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곳곳에 설치한 CCTV를 통해 늘 보호를 받고 있는 옥탑방 새들. 집에 있는 시간이면 새들이 잘 지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게 상정 씨의 일상이다. 해도 해도 너무하죠. 특히 요즘엔 더욱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못한다는 상정 씨. 그 이유는 바로 갓 태어난 새끼들 때문이라는데 새끼를 잘 돌보는지 관찰하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에 어미새가 잡혔다. 눈도 못한 새끼들에게 다가가 열심히 뭔가를 먹이기 시작하는 어미새.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듯하다. 라이브로 보는 거예요? 저 뽀뽀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이제 입속에서 토해내서 저 새끼한테 먹이는 거예요. 식도 부근에 있는 소낭에 먹이를 저장해 놨다가 다시 토해내 새끼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렇게 새들의 생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신기하기만 하다. 너 얼굴에 막 저 좁쌀 묻히고 막 먹는 거 막. 처음에는 막 식탁에는 이제 자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새끼가 태어나면 밤낮 없이 먹이를 토해내느라 바쁘다는 어미새. 아빠 새 역시 주어진 역할이 있다. 아빠 새가 둥지를 타고와 부르자 입구로 마중을 나가는 어미새. 두 녀석을 자세히 관찰하니 먹이를 토해내 어미새에게 전달하는 아빠 새의 모습 포착.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또 자식들에게 밤새도록 먹이를 토해내며 새끼들을 보살피는 앵무새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도 옥탑방이 분주했던 이유는 바로 밤새도록 새끼들을 돌보는 새들의 극진한 모성애 때문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어김없이 새들의 안부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하는 상종 씨. 한 번이었나? 다행히 밤새 이어진 어미새의 보살핌으로 건강해 보이고 이번엔 다른 둥지도 살펴보는데. 뭐야 이거? 얘는 죽었네요. 네? 죽었어요. 죽어있는 새끼 발견. 예. 어미들도 다 사람처럼 습성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새끼들을 잘 못 키우는 어미들이 있어요, 가끔씩. 오, 다행히 한 녀석은 아직 살아있다. 밥도, 배를 보시면 밥도 아직 안 먹였고. 하지만 하늘에 봐도 위태로워 보이는 녀석.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를 집으로 데려온 상정 씨. 여기가 애들 키우는 육추하는 방입니다. 예? 와. 버림을 받거나 다친 새끼들은 모두 이곳으로 데려와 직접 키우고 있다는데. 하지만 다른 새끼들에 비해서도 너무나 약해 보이는 녀석. 약한 새끼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상정 씨만의 특별 영양식 제조에 들어가고. 먹자.